아이고, 이뻐라. 자, 한바꽃이 반겨주는 오늘은 오늘 아침. 오, 향기 좋다. 꽃향기. 둥글레꽃? 안녕하세요. 으악, 날씨 좋아. 바다 가야 되는데. 바다, 기다려. 와우! 오늘은, 지난번에는 비 오는 날 왔는데, 오늘은 아주 맑은 날, 삼척 별빛 민박 농원을 왔습니다. 감, 고사리, 사냥채, 체험 민박을 했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벚꽃이랑 꽃을 되게 좋아하세요. 금낭아도 있고, 이거 뭐른가? 호른가? 삼척에 예전에 저희, 우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삼척 전 회장님. 어? 현 회장님이신가? 쏘리 하시네. 현 회장님이시네. 죄송합니다. 금낭아도 있고, 접시꽃. 일단 블루베리. 자, 펜션 천천히 나들이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여기도 블루베리를 하세요. 블루베리를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아로니아도 있고, 블루베리 이쁘게 잘 크고 있네. 아, 꽃이 아직 있다. 다행이다. 올해는 꽃을 못 보나 했는데, 그 블루베리 꽃이 약간 그 항아리 치마. 우리 옛날에 항아리 치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예쁘죠? 블루베리 꽃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자, 초점을.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지? 초점 잡으란 말이다. 이렇게 실루엣만 보시라고 초점을 안 잡아주시네. 뭐, 안 잡아주면 말고. 이렇게. 몽질이, 몽질이. 오늘은 무슨 공사를 하신다고. 저 포크레인이랑 지금 와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여기서 잤죠. 밤에 와서, 여기, 같이, 두 분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블루베리? 아로니아를 다 캐버렸구나, 그래서. 자, 다시. 자, 펜션 손님을 위해서 감자꽃도 피었네, 벌써. 여기 확실히 삼척이 빨라요. 삼척이 빠르기도 하고,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감자 딱 드실 만큼만 지금 저녁 하시고 저녁 뭐지? 하여튼 오랜 동안 군인 생활을 하시고 어머 토마토도 열렸네? 여기 펜션에 손님으로 오시면 여기 텃밭에서 나오는 거 드실 수 있어요. 같이 여기 보시면 수박도 심으셨네. 수박, 참외. 그다음 여기 안에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여기 묘목 어저께 이거 삽목한 거 참사랑 블루베리 농장에서 이거 사오신 건가? 직접 하신 건가? 여기는 이렇게 야외. 야외에서 바베큐 할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 좋다. 저쪽에는 그 염소 키우시는 사냥류.
사냥 하시는 분. 짜잔. 내가 어제 잤던 거. 어디 장미요? 장미, 아! 아, 꽃이 진짜 많이 폈네. 10월이, 어머, 얌전. 아, 그래, 맞다. 전에 봤다, 얘. 10월아! 꼬리 흔드는 거 봐. 10월이, 안녕! 아주 가는 곳마다. 얘, 이거, 이 발이 너무 예뻐. 약 마시는 거. 10월아! 오우, 잘생겼어. 발 모으고 있는 거 봐. 야옹. 야옹. 이 녀석. 저번에 비 오는 날 봤는데. 장미 보러 갈까요? 아, 이거 얘기하시나? 아, 여기 장미길을 만들어 놓으셨네? 여기 롯지 가는 길. 날씨, 와, 향기 장난 아니다. 이리 와. 이게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 나나? 요거. 냄새 난다? 따줄게. 와, 오늘 장난 아니다, 날씨. 너무 좋다. 아, 이거는 여기. 차가 못 다니게 꽃이 여기 가운데 났네. 오, 여긴 비밀의 공간. 비밀의 공간. 여기서 나오는 감 가지고 지난번에 곶감을 만들었죠. 여기 손님방. 나처럼 무작정 왔을 때. 무작정 왔을 때. 와, 꽃 진짜 많이 심으셨다. 여기 고사리도 있고요. 여기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여기 피해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복구하셨고, 1년에 한 몇 번 오는 곳이지. 능계승마. 뒤에는 산이라서 조용합니다. 오, 날씨 너무 좋다. 아, 바다 가야겠다. 잠깐. 아, 역시 꼼꼼해져.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예뻐. 뒷모습, 잠깐. 아, 예뻐. 아, 해당화도 예쁘게 피었네. 나랑 만나보자. 나랑 만나보자. 아이고, 이뻐라. 이 녀석, 어디가? 뭘 봤어, 또? 아, 여기 산책 너무 좋은데? 하늘도 맑고. 아, 얘들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빨리 와라. 벌들도 요즘 여기 양봉도 하시거든요. 아하하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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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야옹. 자, 방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와, 오늘 너무 좋은데? 예, 주인하고 같이 있는 공간인데 그래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어촌 민박이시고 공천길. 아, 628-35구나. 인터넷에 주소가 잘못 나와 있네. 저 뒤에 롯지도 두 개 있어요.
직접 만드셨어. 중요한 거.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자, 들어올 때는 여기 출입증 신고 해고 마스크 확인하고, 그다음에 삼척 별빛 민박 농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소포는 여기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지. 우와. 우와. 하늘 오늘 너무 좋은데? 하늘 너무 좋은데? 쓰고 내가 어제 잔 곳은 여기 여기.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 할리 데이비슨. 오늘은 여기서